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숙제 첨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A바 학생의 숙제 첨삭을 보려고 하고, 숙제 첨삭이라기보단 그냥 보는 거죠. 아니야, 첨삭이 맞아. 영작이 없네, 근데. 왜? 일단 15일자로 시험을 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15일까지 숙제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 단순 암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영작이 없는데, 지금? 영작이 없으면 내가 딱히 잡아줄 게 되게 많지는 않은데 새로 들어간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지를 조금 Chance, 봐줄 수 있겠네요. Santa. Are you? I would sleep more. 내가 너라면 나는 더잘 텐데. If I were If you라는 I were 것은 you, 저게 왜 were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were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라면이라는 말을 할때 내가 누가 될때 그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부자라고 한다면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하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if I were a bird 이런 식으로 되면 새가 될순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were이 맞는 거고 무조건. 근데 rich 같은 경우에는 또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was가 가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항상 were이라고 쓰면 됩니다. 가정법에서는 그게 편해요. 마음이 틀릴 일이 없으니까. I would sleep more. Cake. 케이크예요 이거. Cake. 무엇을 후회하다. 그렇죠. Cake. 무엇을 후회하다. 문제부터 봅시다.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거기에 대한 대답은? I do my homework every day.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요런 문제만 좀 Being 봤으면 rich, 좋겠다.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 이거 제대로 했네? I would have, if I had been rich, 그렇죠.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 맞아요. 잘했네요. 이게 지금 12월 17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좀 볼게요. 12월 17일이란 말이에요. 에바 12월 17일인데 이거에서 보면은 지금 했던 그 카드를 좀 봅시다. 얼마 만에 한 건지. 요게 조금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탐색을 볼 때. If I were 이렇게 나왔죠. 이거잖아요. 이 카드인데 이걸 얼마나 봤을까? 몇번안 봤네. 만들어진 날짜는 11월 24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비슷하죠. 얘는 뭐야? 이거 지금 그러면은 11월 24일 날 만들어져서 12월 17일이니까 한 3, 4, 7일. 한 달에서 7일, 그러니까 23일 정도 간격을 두고 봤는데도 맞춰낸 거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요게 아니잖아. 집을 살 텐데, 어딨지? 이거였구나. 맞네. 근데 아까 다른 문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다른 건데. 요건 왜내 거에서 검색이 안 되지? 내가 부자였다면. 아, 그렇지. If I were 검색을 했으니까 had been으로 검색을 할게요. 이거잖아요. 이건 얼마나 봤을까? 더 조금 봤네. 심지어는. 근데 잘했네. 잘 알고 있네요.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은 영어 전체가 쉬워져요. If I had been rich, 이거 지금 요 부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시험에 나와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 I could help him. I could help him. I could help him. 그렇죠. I watch a movie once a week. 나는 한 주에 한번 영화를 본다. I watch a movie once a week. 나는 한 주에 한번 영화를 본다. 'Does one of your sisters go to the same school with you? No, my sisters don't go to the same school with me. 너무 잘하는데? No, my sisters don't go to the same school with me.
I regret breaking a 그렇죠. door. 과거 일이니까 이거는 동명사로 들어가요. 잘하는데? 너무 I 잘하는데? regret breaking a door. If I had been you, I wouldn't have broken the door. 이거 더 이상 네. 볼 것도 없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근데 되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걸 이제 조합해서 예전에 학습하지 않았던 것들을 패턴인지로 인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건데, Learning. 더 이상 볼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솔직히 신기하네요. If I had been rich, 이거 그냥 그렇게 할게요. 과거 완료. 뭐라고 하지? 왜 생각이 안 나냐? 아, 피곤하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는데, 내는 거참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이 카드가 과거에 많이 학습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연혁을 보니까 11월 24일 날 만들어져서, 방금 전에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요거였죠? 이건데 24일 날 만들어져서 23일 만에 본 거잖아, 그러면은. 아닌가? 근데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6일이랑 17일이니까 23 맞잖아. 23일 만에 다시 보는 문장인데 그걸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 23일 만에 다시 보는데 이걸 기억해내는군요. 이거 지금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첨삭해 주고 다른 건 없어요, 지금 현재. 다음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나아갈 텐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에이바 같은 경우에는 말을 빨리빨리 꺼내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돌파구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곧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중간에 시험이 하나 끼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었죠. 다음 시간부터 아마 그쪽으로 빡세게 가보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